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history 보면 어떤 history냐? The United Nations, the UN의 history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The continuous the waging of war prompted some international leaders to create a new global assembly to maintain peace and avoid the abuse of war. 자, continuous 하면은 끊임없는 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ntinuous가 동사 continue, continue가 뭐죠? 계속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이죠. 자, 동사 continue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continuous가 있고 continually 있어요. 그래서 continuous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의미가 있고 continual 하면은 뭐 했다가 끊어졌다, 지속됐다, 끊어졌다. 약간 의미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속되어지는 전쟁, 그죠? 자, 전쟁의 위협이에요. waging 위협이에요. 자, 그럼 몇 가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So prompted. Then some international leaders. 자, 국제적인 지도자들로 하여금 so create new global assembly. 자, 만들도록 유도시켰어요.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은 전 세계적인 assemble. assemble이 모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모임을 만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목적이 나오죠. maintain peace. 그렇죠. 평화를 유지하고 and avoid. 그리고 abuse of war. abuse가 남용, 오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쟁이 막 그냥 응? 전쟁이 남용. 응? 전쟁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그런 세계적인 모임을 만들도록 했대요. 뭐가요? 이제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이 되는 거죠. 자, and는 병렬 구조예요. and avoid. 뭐랑 병렬 있죠? 그죠? to maintain, to avoid. maintain하고 avoid가 병렬이 되는 거죠. 자, the term United Nations. UN이에요. The word first coined by US. 자, term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요?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 말고 term이 또 뭐가 있죠? 그 임기, 기간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United Nations, UN. 자, 줄임말로 쓸 때는 점점 꼭 찍어주시고요. 자, UN이라고 하는 용어가 저 word first, 처음으로 coined. 만들어졌어요. coin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액체 같은 걸로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코인, 그 주조한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by US, 미국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인하고 바꿨으면 뭐가 될까? 없는 것을 만드니까. 그래서 invent나 create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to describe the Allied countries that were against Germany, Italy, and Japan. 자, 그래서 유명한 대통령, 그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응? 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응? to describe the Allied countries. 자, that were against Germany, Italy, and Japan. against 하면 뭐뭐에 대항하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이탈리, 일본에 대항하는 그 동맹국들을 묘사하기 위해 자, 프레지던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프랭클린 프레지던트 루즈벨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좀 문장이 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UN이라고 하는 용어는 UN이라고 하는 용어는 자, 독일, 이탈리, 그 다음에 일본 전범 국가들이죠. 전쟁을 일으킨 이런 나라들의 대항하는, 맞서는 동맹국, all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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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allied. ally가 동맹하다는 뜻이잖아요. 동맹국들을 표현하기 위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So the UN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1945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II. 그래서 UN은 was officially 공식적으로 established. establish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정립하다, 확립하다, 건립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194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1945년 follow 뒤돌아가다, 뒤쫓아가다라는 뜻이니까는 그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난
1945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as signed in June and came into force on October 21st, 1945. 자, Charter of United Nations, 지금 UN의 헌장이 되는 거죠. The Charter, 그냥 Charter라고도 하고, 헌장. 그 UN 헌장이 was signed, 자, 서명이 되어져야죠. 그죠? 수동태로 쓰시고, 자, 6월에 서명이 되어졌고, 이제 came into force. 자, force만 쓰시면 힘이에요. came into force 하면은 법률이나 규칙 등이 효력을 발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1945년 10월 24일 날. So initially there were just 51 member states, but today the organization has 193 members. So initially 하면 처음에는, 그죠? 초창기에는 단지 51개국밖에 없었어요, 회원국이. So, 하지만 오늘 그 조직은 UN을 가리키는 거죠. 193 회원국이 있습니다. So, initial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름의 initial 쓰세요, 이런 거 쓰잖아요. 처음이란 뜻이 있거든요. So, headquartered in New York City, the UN takes initiatives in different agendas of foreign affairs. Headquarter라고 하는 게 명사로 쓰여서 본부란 뜻도 있고, 그리고 동사로도 쓰여요. 같은 뜻으로 어디 어디에 본부가 위치되어져 있다. So, headquartered in New York City. 자, 그래서 그 뉴욕에 본부를 위치하고 있어서, 자, 뉴욕에 본부가 위치되어져 있어서, 그 UN은 takes initiatives. 자, 그 어떻게 initiative가 시작하다, 개시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 외교가 되는 거죠. 외교 문제, 그 다른 나라하고 그 외교 문제들에 대한 다른 아젠다를 시작하기,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So it mainly tries to solve disputes among different nations by exploring options to ensure peace. 자, 그것은 주로 try to 뭐뭐 하기 위해 애쓰다 노력하다죠. dispute 하면 논쟁, 언쟁이에요. 자, 다른 나라들 사이의 언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자, by ing, 뭐죠? 수단 방법이죠. 자, 그 ensure peace. 평화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실험해 보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 어몽, 셋 이상 어몽이에요. 사이에 있는 논쟁들, 언쟁들, 그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대요. 자, the UN provides food and medical assistance in emergencies and it also offers humanitarian support to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자, UN은 provide 하면 공급 동사잖아요. 공급하다. 자, 음식과 그다음 의료 지원을 in emergencies, 위급한 상황에서 뭐 지원을 해요. 자, 그리고 그것은 UN이에요. 자, also offer. offer도 마찬가지. provide 같은 뜻이에요. 제공하다. 자, humanitarian, 그 인도적인 지원을 해요. 자, 누구에게? 세계에 있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해요. 뭐 정치적이거나 이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란 말이죠.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the UN has four main purposes.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developing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the fostering cooperation to solve international problems, and providing a place for countries to come together and attain the UN's goals and objectives. The UN은 has four main purpose, 네 개의 주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콜론 놨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 maintaining, 첫 번째,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게 1번이에요. 자, 1번, 그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근데 2번이 뭘까요? 그 developing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국가들 사이에 그런 친근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 자, 세 번째가 뭘까요? fostering,
cooperation to solve international problems.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심을 foster 하면은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foster가 이렇게 먹이를 주다, 키우다,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뜻은 raise, rear, the feed, develop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providing place. 장소를 제공해요. So for countries, 그 나라들이 to come together, 같이 모여서 그리고 UN의 목표와 또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Objectives, 그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같은 여러 나라 국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UN이 추구하는 그런 평화유지 이런 목적과 목표들을 같이 달성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So the UN's main organs are the General Assembly, the Security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Trusteeship Council,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Secretariat. So UN의 주요 기관들이에요. 자, UN의 주요 기관들 빨간색으로 되게 많죠. 선생님 다 써놨어요. The General Assembly 하면 총회예요. UN 총회. 그래서 우리 뭐에 UN 대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The Security Council 하면은 이게 안전보장이사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흔하게 듣는 거잖아요. 안전보장이사회는 뭐 군사참모위원회도 있고, 군촉구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PKM UN 평화유지단도 있어요. 그 다음에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하면 경제사회이사회. 굉장히 많이 듣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안에 전문기구가 있고 또 산하기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니세프도, UNDP도, 유네스코, WHO, IMF, WTO. 되게 많이 듣던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산하기구예요. 그래서 UN에서 근무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UN에서 일하게 되면은 국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rusteeship Council 하면은 신탁통치이사회인데, 이거는 지금 거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신탁통치를 그렇게 할 만한 국가들이 없고, 사실 신탁통치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그죠? 반하는 정신이죠.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그래서 무슨 분쟁 같은 거 있으면, 여기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으면 억울해요 하고 여기다가, 그죠? 넣는 거죠. 그 다음에 The Secretariat 하면 사무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주요 기관들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Ecuador's Maria de Fernanda de Espinosa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of the UN, the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the 2018. 자, 그래서 페르난다 이 UN 총장이 2018년도 9월에 UN General Assembly가 뭐였죠? 총회였잖아요. 총회에서 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So the UN is sometimes criticized for its policies, the bureaucracy, and the spending. 근데 UN은 때때로 criticized니까는 비난을 받아요. Criticized가 비난하다죠. So 뭐에 대해서? For. So criticize A for B, blame A for B. A를 B에 대해서 비난하다, 비판하다잖아요. 자, 그 정책들. 근데 bureaucracy가 관료체제예요.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The bureaucracy가 관료체제예요. 자, 그리고 spending, 지출, 소비 지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체제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이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관료체제가 뭐냐면 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체제예요. 그래서 관료제라는 게 그 특권을 가진 관료가 그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지배하는 정치 제도가 관료제예요. 자, 그리고 그런 정치나 권위적, 획일적, 형식적인 경향을 지닌 제도나 기구를 좀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되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정권, 정책이 딱 있어서 그거대로 해야 되는, 변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관료제, 관료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UN도 뭐 정책이라든지, 뭐 관료체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좀 비난을 받기도 한대요. 자, However, it has been successful in accomplishing its role as an international peacemaker. 자, 그러나 그것은 UN을 가리키는 거죠. 자, 성공적이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accomplishing, accomplish가 달성하다는 뜻이 있죠. 자, 그의 역할을 뭐로써 국제적인 peacemaker,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의 역할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여러분 여기 UN, 그쵸? 사진 이거 멋있죠? 자, UN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뉴스 나오면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